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고 본선 진출자들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40곳은 나홀로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될 전망입니다. 16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1,5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집중관리 2,200여 명을 포함해 2만 7천여 명입니다. 영천시가 카드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카드의 발행금융기관을 확대합니다. 오는 18일부터 농협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북대가 최근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의 세계대학 영향력평가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고 본선 진출자들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데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곳도 적지 않았는데요. 기초단체장 3곳과 광역의원 37곳에서 선거 없이 당선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대구 경북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서재헌, 국민의힘 홍준표, 정의당 한민정, 기본소득당 신원호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임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는 엄창욱 후보와 현 교육감인 강은희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경북 교육감 선거는 임준희 후보와 마숙자 후보, 그리고 현 교육감인 임종식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됩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최완식, 국민의힘 윤석준, 수성구청장은 민주당 강민구, 국민의힘 김대권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위군수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한솥밥을 먹던 후보끼리 경쟁을 치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출마한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중 대구 중구와 달서구, 경북 예천, 그리고 광역의원 37곳까지 모두 40곳에서 나홀로 출마로 무투표 당선인이 무더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딴 순환을 겪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무투표가 점쳐지던 경북도지사, 대구교육감 선거가 성사됐다는 소식과 대구시의원의 60% 이상이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뉴스 짚어봅니다. 끝으로 경북 영천에 공장을 뒀던 일본 전범기업의 먹튀 논란 살펴봅니다. 네,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딴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게시한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심한 욕설을 듣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문 전 대통령 얼굴을 새긴 현수막을 대구 곳곳에 내걸었는데 그중 수성시장 내거리에 걸린 현수막이 붉은 스프레이로 훼손됐습니다. 이튿날 강민구 수성구청장 후보는 범물동 동아백화점 수성점 내거리에서 퇴근 인사를 하던 중 한 청년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네,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경북도지사와 대구교육감 선거가 성사됐다던데요. 네, 이철우 도지사와 강은희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이 전망되던 경북도지사 선거와 대구교육감 선거에 막상대가 등장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임 후보는 1995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7년 만에 출마하는 첫 여성 도지사 후보로 의성 군의원과 경북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에는 엄창옥 경북대학교 교수가 출마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토론 끝에 엄 교수를 시민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엄 교수는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네,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대구는 역대 최다 무투표 시의원을 배출하게 됐다고요? 네, 지난 12일, 13일 이틀 동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등록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대구 중구청장, 달서구청장, 경북 예천군수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역의원은 전체 32명인 대구 시의원 중 20명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경북도의원도 전체 61명 중 17명이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대구는 지방선거 실시 후 가장 많은 무투표 시의원이 배출됩니다. 이들 37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대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20명 중 6명은 당 경선도 치르지 않은 후보들입니다. 대구 서구 1선거구 김대현 후보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로 의원 배지를 갖게 됐습니다. 끝으로 경북 영천에 공장을 뒀던 일본계 외투기업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영천 최신공단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갑작스럽게 폐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대구 경북 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기업으로 공장 부지 무상 임대부터 각종 세금 면제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공장 부지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는 올해 갑작스럽게 폐업을 공지했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공지로 직원 13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누적 손실로 자본 잠식이 전망돼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2020년부터 석연차는 회사 현금 흐름을 근거로 미리 준비된 폐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일본 전범기업 다이셀이 100% 출자한 기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 등 국제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도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진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젊은 세대층들은 집값 때문에 결혼을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 대출도 그렇고 아파트값 분양가 좀 잡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임신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조금 더 여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금 탁상 논쟁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힘드심이 있는지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도 보내시면서 보육적인 부분에 많은 혜택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입니다. 그 좋은 회사 발굴해서 많이 성장시켜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은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에 있어가지고 또 뭐 경쟁률이 심해고 이런 건 좀 없애고 자기 전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국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차로 저 운행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우리 정부에서 이게 유류값을 갖다가 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낮춰주시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그것 좀 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해주면 되지. 소상공인들이 요새 힘드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이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리 없게 앉아 뭐 자기가 뱉었던 말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되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또 공부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어른, 이 성인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말과 행동에도 책임이 뒤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됐으니 그만큼 나의 열정과 도전으로 꿈을 이뤄갔으면 합니다. 새롭게 성년이 된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경북 의성과 고령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외국인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성 다인면에 지역 주민과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이룸을 조성해 이주 여성 정착 시기별 맞춤 지원 서비스, 함께하는 자녀 돌봄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서로를 포용하고 지역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령은 우곡면 연희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일하고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천시가 카드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카드의 발행 금융기관을 확대합니다. 영천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농협은행에서만 발급됐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우체국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천사랑카드는 지역 가맹점 2,7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비가맹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쓸 경우 일반 체크카드로도 활용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된 영천사랑카드는 4월 말 기준 114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 즉 타임즈 고등교육이 발표한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3위,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대학의 연구력과 사회적 또는 지구적 책무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으며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공공성 평가입니다. 경북대는 유엔이 제시한 17가지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 정도 측정 결과 사업 혁신,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복지와 보건, 고용과 주거 등 지역사회 보장 영역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청소년은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의성 다문화 엄마 학교 1기 졸업생 9명이 초등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해 5명이 검정 합격, 4명이 과목 합격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성 다문화 엄마 학교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초등 교육 과정을 배워 교사와 소통하고 자녀에게 직접 가정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엄마 학교 2기는 3월에 운영을 시작해 7월까지 이어집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문경시가 위생물품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확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1998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만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됩니다. 신청 후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